누구나 만들듯이는 요리. 알찬 정보가 가득한 설명으로 요리의 기초를 다져주는 요리연구가 안명화. 요리는 모든 분들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품의 어떤 특성과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밥상 걱정 필요 없다. 간단한 재료로 쉽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비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비결의 박성입니다. 드디어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이번 한 주 최고 요리비결에서는 풍성한 추석, 또 맛있는 추석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차림 비법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요리연구가 안명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메리 추석입니다. 네. 자, 추석날엔 뭐 가족들이 정말 다들 뭐 추석 음식 많이 먹고 만들고 막 그러는데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계속 추석 음식 먹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죠. 지겹다는 예,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오늘 느끼하고.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일에 너무 지친 네. 우리 주부님들이 네. 좀 쉽게 할 수 있는 김치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남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과일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추석상에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네, 네, 네. 아주 그렇죠. 쉽게 만들 수 있는 김치전 그리고 과일 샐러드입니다. 재료부터 알아보죠. 묵은 김치를 쫑쫑 썰어 따끈하게 부쳐낸 고소한 김치전과 차례상 짜투리 과일의 대변신, 새콤한 겨자 소스를 곁들인 과일 샐러드. 재료 알아볼까요? 먼저 김치전 재료는 김치, 밀가루, 달걀, 양파, 김치국물, 청양고추, 다시마 우린물, 소금이 필요하고요. 과일 샐러드 재료는 양상추, 사과, 배, 곶감, 배추, 밤, 소고기 적, 연겨자, 식초, 설탕, 소금, 잣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김치전과 과일 샐러드를 시작해볼까요? 추석 상차림에서 뭐 느끼한 거 많이 드신 분들 예, 예. 김치전이 최고죠. 매콤하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선생님, 김치는 요거는 익은 김치죠. 네, 익은 네. 김치여야죠. 네. 김치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김치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김치를 한 4분의 1쪽 정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야죠. 네. 네. 그래서 밀가루는 한 컵 반 정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요것을 넣을 때 저희가 이제 물을 넣으셔도 되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다시마를 좀 넣어서 하시면 좀 더 깊은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마 잡고. 네네. 네. 그래서 항상 무슨 음식을 하든지 간에 그 육수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육수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항상 이렇게 물을 넣을 때도 그냥 넣으시는 것보다는 다시마 뭐 이거 뭐. 한 5분, 10분 우려내면 되는 건데. 우려내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냥 다시마 넣어놓으면 한. 네네. 그렇죠. 20분이면 상관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그래도 네. 김치에 간이 돼 있지만 그래서 네. 조금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육수가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제가 한 컵 정도 넣겠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 이제 항상 이 반죽을 어떻게 하느냐를 참 많이 물어보세요. 김치전에서 반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가루와 물하고 1:1 동량으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컵 반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컵을 먼저 부시고요. 넘치는 것도 모자라는 게 나니까. 네네. 아, 부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김치국물이라는구나. 김치국물을 이제 2분의 1컵을 같이 넣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그냥 넣게 되면 김치국물에 네. 고춧가루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내려야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우리 여기 요걸로요. 면보로 받쳐서 하시면 깔끔하게 좀 하실 수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구차나 하시지 마시고,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어머님들이 신경 써서 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컵 정도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치전에서 네. 김치 국물을 넣어줘라. 여기서 이렇게 김치 국물에 들어가야 더 맛있거든요. 네,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이거를 이제 네. 잘 개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잘 개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반죽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 자, 여기에 이제 계란을 하나 깨뜨려 주세요. 계란을 거예요. 넣어서. 네, 아, 예, 예. 자, 계란을 하나 깨뜨리면 조금 더 묽어지겠죠? 그렇군요. 네, 묽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반죽을 놓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다가 네. 이제 우리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재료들을 넣는데, 네. 자, 이제 양파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는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네.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채를 썰어서요. 네. 이렇게 채를 썰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청양고추를 좀 넣으시면 아, 매콤하게 네, 매콤하게 네. 좋을 듯하고요. 여기에는 그래도 씨채 그냥 좀 아, 씨를 다 넣어서 네네 그러면 굉장히 매콤하고 이제 그 느끼함을 좀 없애주려고 드시는 거니까 네. 조금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김치를 네, 썰는군요.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이게 사실 반죽이 반인데 우리가 저희가 반죽 안 깔끔하게 잘 됐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네, 네. 이렇게 드시고요. 네, 그다음에 김치. 그리고 이제 김치를 썰어주시는데 네. 김치는 네. 요즘에 선생님 김치 네, 들어볼까요? 김치 전에 네. 또 부재료도 더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쓰든 이렇게 이제 요리하다가 남은 네. 오징어 뭐 그 다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 썰어서 근데, 뭐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거기다 뭐 치즈, 뭐 햄 이런 것도 예, 막 예. 넣어가지고 조금 그 서구적인 그런 맛들을 또 즐기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신세대들은 네, 뭐 네. 아, 별걸 다 넣어서 먹어요. 이게 그렇죠. 김치 전인데 네, 네. 메인이 김치보다는 네, 별게 네.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네. 잘게 좀 썰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아마 그 양파를 넣는 것은 들어가면 이제 매운맛을 좀 감하게 되죠. 그렇죠. 양파는 이제 단맛을 내니까. 네. 그래서 좀 더욱더 부드러운 그런 김치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김치 정말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 완성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김치 전을 한번 지져보도록 하죠. 아, 네. 이제 볼로 갑니다. 네. 너무. 크, 이거 정말 맛있겠는데요. 자, 이제 좀 달궈지고요. 네. 자,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이걸로. 국자 떡볶이, 요리를 준비하셨죠. 네, 그렇죠. 네. 이거 떼고. 네. 이렇게 조금 네. 되직한 정도로 하셔서 네. 오늘 이제